인생 별거 없네. 알았죠? 자리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예, 이틀 동안 우리 샛별이 매니저님들 운영자님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경례 디스코 헐. 그래도 엄마들한테 웃음을 줄 테니까 박수 한번 줘요. 그거 없는데 어느 사람을 잘 모셔야만 여러분들 집에서 잘 돼. 행진이 맞죠 그죠? 맞어? 여기 덕산에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들 부모님 소원이네. 다 어디로 가버렸어? 여 그래도 엄마 아버지들이 상당히 많이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 덕산에 오면 인심도 좋고 어? 땅값 집값 올라간다고 막 엄청 소문 듣고 왔는데 다 저승에 가버렸나? 그것도 고장난 엄마들이 많이 나오네. 오늘 이틀 만에 처음으로 고장난 아버지 세 분 나왔네. 야 이 동네는 수컷이 힘드네. 보기 힘들어. 엄마 웃지 말고 수컷들 다 어디 숨가보고요. 나올 때요 아버지들 데리고 같이 나오셔. 알았지라? 어, 인생 살면서 부부가 같이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도 시집을 가면은 어, 신랑 같이 손잡고 구경다는 걸 제일 좋아하네. 그게 소원이네. 어서 오세요. 도사님 같이 생겼네요. 까만 우산에 까만 바지에 까만 티에 막 참 막 머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어, 거시기처럼 일하네. 도사님. 예, 덕산 도사님. 엄마, 왜? 아버지하고 뭐라 그래, 아버지가? 내 마음이 있대? 아버지 우산 잡고 탁 펌 잡고 일하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 것이 막 쪼그라든단 말이야. 아빠처럼 그냥 팍 이러고 있으셔. 그 시원하게 여름에.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아, 저같이 우리 공연단은 여러분께 일요일까지, 내일까지
난 내일이 월요일이지. 아, 이거 착각하네. 자꾸 내일 월요일까지 강복절 날. 여러분의 마음 편하게 웃음을 들어갈 테니까 지역주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멋진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오나? 분홍색 언니야. 아 그랬나? 아, 오줌을 이리 놓나? 아 그랬나? 아 나는 남자같이 그런 눈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참 인상이 좋소. 참 인상 좋네. 부드럽게 생겼어. 언니 니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니는 신랑 덕대기 이렇게 인상 좋지. 신랑이 한 편하게 해주면 이렇게 안 되네. 그렇지? 뭐님이도 집구석이 편해야지 나와서도 웃음도 나오고 막 그러네. 엄마들 맞아 안 맞아? 덕선 엄마들 다시 한번 아버지들 위해서 첫째 맞추고 경례 박수 한번 치셔. 가자 허시라 사랑도 모르면서 아무리 멋있다. 그렇지 알았어. 나도 저래 봤으면 좋겠네. 정신 줄 놓고. 진짜 내는 술을 진짜 못 먹어. 남들이 그래 흥이 있잖아. 술 참게 생겼는데 전혀 못해요. 술 한 잔 먹고 세상 모르고 근심 걱정 없이 저라고 한번 자빠져도 싶네. 혹시 안 언니야 자빠지면 어떤 놈이 나를 묵을 줄게. 자 나는 성폭행 당한 게 나 소원이네. 언니 왜 웃노? 여자라서 혼자 사니까 막 이제 여름에는 이제 별로 생각이 없어. 막 뜨거운게 겨울에는 생각이 있네. 여자라서 안 그래 엄마? 엄마들도 지금 영감 있는 게 혼났잖아 혼자보다. 맞지 그지? 언니 왜 웃어? 그럼 언니는 그럼 서방이한테 만족을 못하나? 내가 볼 때는 엄청 인상 좋아갖고 만족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근데요, 예. 근데 언니는 근심 걱정이 있어. 예, 근심 걱정이 있어. 그냥, 근데 그 걱정을, 안고 살지 말아요. 털어요. 우리 품바들은 여러분보다 더 속 쓰리고, 더 아프고, 더 팔자가 더러워. 근데도 여러분 앞에서는 마이크 잡고 공연할 때는 이 웃음을 웃음에 가면서, 여러분한테 웃음 줘가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마지막 박수. 적산 엄마들 박수 좀 쳐라기 할망구들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시고 우리 덕산 지역 주민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바자를 해가지고 예, 불이 또 이렇게 한다 하니까 이왕 나오신 거 만난 거 하나씩 사주고 가세요. 알았죠? 뭐 끝에 잘 있습니다. 생활용품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덕산 엄마들 알았지? 예, 불이 또 이렇게 하고 한다는 게 지금 물난리가 나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부러 비가 오는데 이렇게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걸려있어요. 여기에 덕산 지금 시민 여러분들 지금 홍보 엄청 되고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갖고 하나하나 예민하지 마시고 엄마들 다 3,000원만 쓰고 가실 분 박수 한번 쳐봐. 우리 덕산 엄마 그러지? 저 엄마들 3,000원 묶는다 빨리 엿가고가 팔아라. 웃기다 거지를. 그냥 제일하고 누룽지 하나씩 5,000원 좀 팔아. 여선 다 팔았어. 여시 아까 비가 와서 땀 흘려 가버렸어. 나 여선 다 팔았고 덕분장 젤리 엄마들 이빨을빡 하지마. 젤리하고 누룽지 현미 누룽지인데 아주 부드럽고 입맛 없을 때 커피포트 딱 내갖고 입으면 있으면 맛있네. 알았죠? 5,000원만 쓰고 가셔. 준비되면 갑니다. 허이! 감사합니다. 9명 진짜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아프지도 늦지도 말고 건강하시고 우리 고자년 아버지는 올지게 폭풍 좀 팔뚝 일어나길 바라고 에? 우리 엄마들은 이것이 생리가 터져갖고 신랑한테 사랑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이거 덕산 엄마들만 저한테 바치고 박수 치시오. 오빠야 다시 한번 저꼬지 마시고 가자. 가자. 여러분을 진심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까지 여러분도 힘드릴게요. 술맛 땡기가 예. 아싸. 오빠야 내한테 사진 찍은 오빠야 일로 와봐라. 세금 내라. 오빠의 나의 비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인생 별거 없어요. 오늘 이 순간은 다시는 안 와.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오늘씩 잡수고 가시오. 그게 최고네. 아, 오빠야 니는 여자들도 없이 안 왔고 뭔 말이 그리 많노. 저 오빠처럼 그래도 사진도 찍어주면서 혹시 또 안 와요 또 팔아줄지. 오빠야 아까 사진 찍은 오빠야 여기 두 개만 팔아주라. 여 말고 젤리 5,000원. 아 팔았네. 아이고 고마워 오빠. 감사해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고 내일 또 열심히 살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내일은 무슨 날? 강복절 날. 죄 있는 사람도 사면해 주는 날이요. 맞아 안 맞아? 근데 나는 정치하다가 죄 짓고 들어가고 국민들을 속인 사람 안 내줬으면 좋겠어. 내 말 맞으면 박수. 응.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나 생각이 그래. 국민들은 이렇게 힘든데 아직도 지기들은 밥그릇 싸움하고 있어. 내 말 맞으면 박수 한번 더 찍어.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술 먹는 날, 저요! 가자! 헛! 예, 헛!
진짜 밥도 못 먹었어. 정신도 못 먹고 나 여기 덕다 나서 군마 돼지게 생겼네. 네. 네네네. 네네. 아니 아니 좀 기다려봐. 젤리값부터 내봐라. 어, 5분은 새벽 3시 오면 된다. 하나 더 먹어라. 아, 나 이거 돈부터 챙기겠다. 돈 뺏어 온다. 예. 예, 노래 새벽 3시 됩니다. 노래 새벽 3시. 예. 우리 여기 미락에 계신 언니들 만나게 더 먹어. 그러고 여기만 앉아있지 말고 가실 때는요 쫙 한 바퀴 둘러보고 가세요. 알았죠? 여기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자회를 해서 덮고 있는데 불이한 뉴스를 돕는다 하니까 지금 저 우쪽에 엄청나게 비가 와서 비 피해 거기 돕는다 가니까 우리 엄마들 알았지? 알았는겨? 그래요. 여러분들 내일까지 하니까 와서 많은 사랑의 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죠? 각설이한테 여선 안 사도 돼. 여선 안 샀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좋은 일 하신 분들 우리 상인들한테 사랑의 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지역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하고자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사랑 내일 밤 11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 가자. 속도 5개 빨리.
보다 기분 좋은 두 번 다시 주지 않아.
어디서 정신도 안 먹고 사는 게 뭔지 이 시간에 저녁도 안 먹고 언니들은 그래도 시간 내서 이렇게 나와서 먹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몇도 사 먹고 박수도 치고 이러는데 이놈 팔자들은 왜 이런 것만 이렇게 죠 어쩔 수 없어 태어난 거네. 사주 팔자는 고칠 수 있어. 타고난 그 사주는 못 바꾼다더라고. 근데 감독님 아까는 뭐 홍이품 뭐 최고다고 막 불 땡겨주더니 아까 김감독 어디 갔노? 김PD 갚았나? 안 간다고 안 간다 해놓고 왜 갚노? 에이 왜 갚대? 아 최근에요? 그냥 갈래요? 언니 한 잔 먹었네 들어가서 한 잔 더 물어. 제대로 좀 앉아주면 뭐 한 개를 하려고 그랬더니 확실히 갔더니 영병이라니 노래께서 한번 줘보셔. 한 다섯 명 맞추면 하나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영 저것들이요 폭풍제를 팔아버려서 그런가 하나 계속 줘보셔 갑니다. 헤이
귀한 걸 주고 그래 이 비온 날에 이 가뭄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우리 회장님한테는 이제 나도 양심 쓴게 뭐라고 아 그건 알으세요. 뭔 노래 하나 듣고 싶어 해줄게. 아까 우리 니 팁도 2만원 줬는데 아 이 오빠야 안 그지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안 건든다. 나도 그지지만 골라먹는다 걱정하지마 정인해 주지 말게 했어요. 네 갑시다. 신도부리 니가 흘렀다. 예. 얘것들보다 오빠 니가 흘렀다. 아니 여단나 사라. 예, 젤리를 사든가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사. 젤리야 예, 두 개 만원. 그래도 두 개 만원은 사. 사고 나면 내가 해결해 줄게. 네, 물건부터 사. 공짜가 니네 써놓은들. 이거 비싼 무대에 올려주니까 그래서 사. 먼저 사고 이야기해. 먼저 사. 먼저 사. 알았지? 노래 주세요. 초콜릿 한국 초콜릿 안 먹으면 미래로 들어가라. 속 깊은 멋이 맞더라 들어가라. 허셔 헤 허셔 헤 나처럼 속 깊은 여자 나처럼 속 깊은 여자 이 세상에 또 없을 거다.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날 수 있나 다가가 가란 말이야 너의 멋대로 아주 가거라 나처럼 속이 뚫린 여자 나처럼 속이 뚫린 여자 초콜릿 무랑 가나 전부 일달러 신내라 초콜릿 무랑 그렇지 그러지 그러지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우리 분홍 언니 까만 언니 우리 언니 둘이 뭔 노래 듣고 싶나 근데 우리 분홍 언니는 그런 대로 괜찮아 까만 언니는 틀어라 가슴속이 담고 살지 마 틀어 가슴속이 담고 살지 말고 틀어라 먹은 거 보니까 근심이 있네 오메 헬로 미스터 몽키 돈 나온다 돈 나온다 아이고 땡큐 땡큐 베르만치 베르몽치 아이고 잘한다 저기 우리 저 덕산에 엄마 아버지들도 해줘봐 그러면 오봉이 들어가 보쇼 오봉이 들어갔고 부처 같은 인생도 있고 살다 보면도 있고 정구지 같은 인생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개 그거 골라주시오 우리 저 엄마 아버지들 이제 정구지 같은 인생 하나 해줄게 엄마 알았지요? 알았지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에? 다른 거 없네 여러분들 지역에 이렇게 우리 거지가 찾아와서 여기 독거 노인들 도우라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10원도 안 받고 군에서 우리 품마들이 이렇게 우리 까치 공연단이 같이 동참하고자 이렇게 참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 내일까지 외면하지 마시고 이 지역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바자회를 열어서 어려운 불이기 도움 다니까 단 3,000원짜리라도 여러분들 사랑의 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11시까지 공연합니다. 알았죠? 자려! 꼈네? 누가 내 맘 말리요 어차피 내가 대단이야 인생에서 살아가보자 세상은 가만히인데 우리 믿음을 그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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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왜 왔던 길이야
고생 엄청나게 했고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셔요. 가자. 아싸. 세상이 말세는 말세요. 맞아 안 맞아? 맞아. 나도 우리 부모한테 못했어요. 가슴이 아프네. 근데 나는 이제 마당이니 강아지는 나가 이해를 해. 근데 왜 그냥 집안에 키면서 뽀뽀 안 하면서 부모님 아프면 부모님 갖다 집어여는 거 몰라. 내 말 맞은 박수 한번 쳐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 반성해야 돼 시간이. 저 뒤에 우리 엄마들. 엄마야. 아버지. 내 또 오시오. 내도 오시오. 감사해요. 우리 덕선 엄마 아버지도 참 마음씨도 좋고 일심도 좋고 더운데 일한다고 이렇게 커피도 타다 주고 일하더라고요. 냉커피 정말로 인정 많이 내 사랑 듬뿍 받고 있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까치 공연단이 내일 밤 11시까지 여러분과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리토끼를 해서 좋은 일을 지금 돕고자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 십시일반으로 알았죠? 이제 뒤에 계신 오빠야, 다리 쫙 벌고 있는 오빠야. 내일도 오세요. 내일도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손길, 팔길 돌려주셔야만이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이 활성화가 되면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덕산 엄마, 아버지들이 야, 좋은 일 했다. 이라고 신문에 나오네. 알았죠? 엄마하고 집구석이 다른 것 같다. 야, 조심히 가 있어. 언니, 조심히 가 있어. 옆쪽에는 영감만 가고 저쪽에는 혼자 가네. 이러니까 서럽다니까. 엄청 서러워. 근데 우리 저 회장님하고 매니저님 두 분이 왜 그리 싸우니? 근데 무지하게 두 분이 잘 맞네. 얘 집구석이 되겠네 뭔가 모르게. 아, 우리는 안 맞나? 거기는 말도 더 신경 질라고 잘하고 당신께만 하나 줬어요. 이혼한 노래.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나는 저렇게 부부 딱 붙어댕기는 잡아 째르고 싶어. 막 그냥 막 싹 갈라놓고 싶어.
내가 안 된 거는 막 배도 아프고 막 그러네. 당신께만 예, 한번 해드릴게요. 뭘 여셨는데. 근데 엘프의 노래가 있으면 내가 해드릴 건데. 있다. 이제 올렸어요? 올라갔다. 그러면 보고를 해야죠. 8월달에 올라갔어. 8월달에 올라가세요. 그럼 이달에 내가 여기 때문에 한번 눌러볼게요. 예? 옹경이로 들어갈죠? 네, 알겠습니다. 나 새뿌리 노래도 한 번도 안 했지만 아까 했네. 두 번 했네. 맞아, 안 맞아, 새빼라? 맞죠, 그지? 나 그 정도면 대가리 좋다니까. 엄청 잘한다니까. 여기서 당신께만 하고 다음 주에 한번 내가 들어가서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만 술맛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면서 내일 밤 11시까지 지역주민 여러분들, 다문화 가족도 많이 계시는데 부리토끼 하고 이렇게 뭐 하는 물건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섬세하고 있고 생활용품도 잡아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식품도 많이 써요. 한 바퀴 돌아보면서 사랑의 손길 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야 여러분께만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은하 씨가 섭외가 되고 있거든요. 이만큼 살이 쪄갖고 장난이 아니더라. 그죠, 담장님, 그죠? 사복에 왔는데, 근데 참 아픈 사연이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가슴이 쏙이 터져. 아파 죽겠네? 눈만 보고 일하네? 그래도 언니들은 잠시나마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 보고 건강하고 힐링 재밌게 하고 가세요, 언니. 알았지? 아는나 언니, 까만 언니는 언니야. 그럼 언니, 니는 괜찮다, 니는 괜찮다. 언니는 어디서 왔는겨? 우즈베키스탄? 아니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네. 코리아 좋아요? 좋아. 좋아? 코리아 사랑합니까? 좋아. 아니, 사랑하냐고, 코리아를. 사랑해요. 사랑해, 크게 해봐. 네. 아, 이렇게. 그렇게 말고, 크게. 그렇지, 그런 조건이 불.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갈게요. 주의사. 그대야, 뭐 그대 사랑이 나오노? 사나이 눈물이죠? 사나이 놈을 신청곡 들어왔어요. 감독님 방에 들어왔어요? 아, 내 방에요?
애홍이 TV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면 여러분한테 신경 못 써. 우리 까치 품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유치님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품바를. 알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작은 거인 반대기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노래 한번 들어갈게요. 헛! 사나이 눈물. 예, 사나이 눈물. 요거. 요거. 아, 체리. 어, 알았어. 사나이 눈물 한번 들어갈게요. 자리요. 알락봉. 헐. 있다야. 다른 것들 요 외국여 가들은 뭐 안 내고 막 이러더만 또 뭐 하려더라. 그래 언니들이 이해를 해준 게 고맙네. 어, 알아본다 이래야 돼. 알라보요 이런 건 알지 그치? 그렇지 알라보요. 예. 어라보니 한자리 하고 우리 체리품바 또 세리품바 올려드릴게요. 우리 체리품바 좋아해요? 좋아해요? 장훈님 감독님 또 체리품바 해준다 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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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땡화제 땡화제. 감사해요.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데서 만나 뵙기를 더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까만 옷 입고 있는 오빠야 빨리 일어서라. 니는 안 갈 끼가 나한테 반했나? 어, 그래 그래 아니 가라. 니 가라. 임자니까 나 별로 안 좋아한다. 임자 없는 걸 좋아한다. 예, 우리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차려! 오라버니! 사랑하신다니 정말 그러시다니
설레이다 떠는 가슴 아무도 모르는 밤이다 남자는 말합니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돈 없는 자한테 저렇게 내 손 까고 있었네 저것들이. 근데요, 외국은 오빠애들이 굉장히 염으로 말도 못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힘든 일 알았는데 저 오빠애들은 한다니까. 애들 하다니까. 남자는 말합니다. 나도 잘 안 해봐. 한번 해볼게요. 자리요. 디스코 주세요. 디스코. 거기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에? 고맙고 감사드리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와서 예. 여의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다뿐인 나의 여자여 사처두성이 여겨보는 당신이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사람아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아싸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얼마에 지워보고 싶시다 나란 사랑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네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있었기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들 내일까지 이렇게 바자회에서 좋은 일 돕고자 하니까 받는 사랑의 관심 밝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 오빠들 알았지? 많이 와서 좀 사랑 손길 돌죠. 알았죠? 3천짜리면 사다가도 괜찮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돕고 누이들 돕는다고 이렇게 좋은 일 바자회를 하고 있어요. 알았죠? 우리는 군에서 10원 하나 안 받고 왔네. 우리도 봉사 왔네. 우리 까치 단장님 같이 아 이렇게 힘든 일 때 좀 돕자 이래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일 11시까지 맞는 사랑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각설이 홍이었습니다. 우리 홍이 TV에 까치 TV에 뭐 드리대 TV에 우리 장군감독 TV에 모든 유치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각설이 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예쁜